Halo, apa kabar? Halo, apa kabar? Halo, apa kabar? Halo, apa kabar? Yunji lagi bobo. Sekarang ini kita lagi di jalan menuju ke dokter kandungan.옛날이랑 자리도 똑같네. 그때도 여기 왔잖아. 제리 아가 mengingat, 제리 아가 mengingat masa lalu, 7 tahun yang lalu. 맞네, 그때. 제리 tadi mampir dulu ke rumah mertua untuk ditemenin anak-anak. Karena situasi kayak gini, Kang, kami pikir lebih baik anak-anak di rumah mertua aja, kebetulan rumahnya deket sama rumah sakit ini. 아, 여기가 예전에 수지 태어난 병원이에요. 여기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똑같아요. 독단에 주가 맛이 안 돼요. 그냥 독단에 맛이 삼아 드시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잘 뵙겠습니다. 예. 그래, 리지오 몇 타혼이야? 꼭 안 마인 삼아 누나 있어? 누나? Lagi main di kamar? Kenapa gak main sama Nuna? Kenyang tinggal di gue sana. Anda bikinin aneh stok. Tapi sama Nuna suka diajak main kan? Kadang-kadang diajak main, kadang-kadang gak diajak main gitu. Karena Nuna mainnya main, oh itu ya, main princess-princessan gitu. Ya. Langsung 이 노래도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나마 이 노래 안 재밌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근데 갑자기 가버렸어. 살금살금 누나 따라갔어. 잘 먹겠어. 예, 동고동고. 아, 물놈이니 맛이 많냐? 사망원이 또 맛이 많냐? 다리 까다스. 뭐칸? 당하는 거 까다스 당한. 아, 니 너랑 사망. Sedih nggak kalau lagi nggak diajak main? Iya. Kalau gitu, gimana kalau Dejio punya adik laki-laki? Ya udah jatuh, cici. Kalau Dejio punya adik laki-laki satu, mau nggak? Nggak. Kenapa? Karena cuaca. Karena cuaca. Biar adiknya, biar Dejo punya teman main, adik laki-laki bisa main robot-robotan atau mobil-mobilan. Untuk kesen gak ke? Gak mau punya adik karena sayang banget sama Nuna ya. Udah, Nuna dua aja udah cukup. Ya, gak perlu adik lagi. Ya. Nuna omang cua? Omang kem cua? Kurumkaji. Apa도 구름까지 사랑해. 아, 그럼 엄마? 엄마도 구름까지 사랑해. 난 가족이 사랑해. 누나들 아자 우다? 응.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맞아. 응. 그럼 kalau lebih banyak lebih rame dia lebih seru, nak. 게임 파티도 할 수 있어. 오, 바스켓 이거 비싸. 그리고 그리고 퀴즈도 네 명 할 수 있. 아니 8명 할 수 있어? 이야, 그럼 lebih banyak. 뭐야, 이끄던 퀴즈 lebih seru. 그리고, 뭐지, 할머니 집도 같이 갈 수 있어? 누나들이 딱 좋아. 누나들이 딱 좋아? 잔망 jadi anak bungsu? 그게 엄마. Jadi gak mau punya adik nih? 이야. 가 mau? 이야. betul? 이야. 재밌는데 kalau ada adiknya lagi satu laki-laki jadi dia bisa main bola bareng-bareng. Tidak. Bisa main robot-robotan, mobil-mobilan. Kende, nah Luna가 더 좋아. 그래? 그럼 좋아? 응. 저희 애들 많아서 좋잖아요. 어떠세요 아버지? 좋지. 하나 더 있었으면 더 좋고.
아,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아, 한 명 더 하면 어떨까? 아, 한 명 더 나이, 더 나이지. 둘이면 좋고. 예. 아니, 뭐, 셋 하나라도 좋으니까. 예. 뭐, 지금 할 수 있는 나이일 때니까. 예. 그건 당연히 갖는 게 더 낫지. 나는 찬성이야. 아니, 또 너, 네가 예. 뭐, 식구가 없이 컸으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애들이 있어갖고 주는 행복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 지금 생산 능력이 있을지. 좀 있으면 하고 낳고 싶어도 못 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네. 난 적극 찬성.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우리 애들 세 명 있잖아요. 수지, 윤지, 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유, 아니지, 아니야. 아, 아니. 엄마가 피자분밖에 없었잖아. 네. 애들 이렇게 여러 명 그러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이뻐. 아, 어. 예. 밖에 나가면 맨날 그 아줌마 칭찬받아. 예. 애국자야. 예. 엄마도 동네에서 애들 소리 들리면 너무 좋아. 그 진짜 행복한 소리 같은데 이 한국 사람 진짜 애 안 낳는 이게 참. 만약에요. 지어 동생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생각은 오케이. 힘들게 키우면 아우 안 돼 하는데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지우 동생 두 명도 괜찮겠다. 어? 쌍둥이요? 너 쌍둥이면 더 좋겠지. 두 명도 괜찮겠다. 아들요? 딸요? 아들 딸 상관없지. 아들도 이쁘고 딸도 이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면 더 좋지. 쌍둥이면. 우와. 그래도 능력 있을 때야. 세월 지나면 이제 생각이 있어. 애 하나 더 낳아도 될 것 같아. 니네 충분히 너무 케어를 잘해.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찬성이야. 네, 그것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누구 의견도 아니고 자기 의견이야. 낳는 거 힘들지? 키우는 게 누가 키워? 자기가 키우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은 가끔가다가 이쁘네 하고 보는 맞아요. 건데 근데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해. 마? 아이 누가 들이 타로스트? 이거 테테 kantos saya tilu. 나온 테테? 신넹. 데데 사랑 지요. 그래서 saya tilu. 세어테잉 테? 쩍카프 rumah mah dah turut kemeket ayah, sedek ayah. 어, 테 키랑. 아우 ngerse. 테 나온 아리 테테. 나는 나온 테. 나 벌써 버리 지 오게. 에타 난 아리 먼저 사 냠바은 쩍카프냐. 쩍카페 dah kemeket ayah, sedek ayah. 테 나온 아리. Tengok orang sehat, milik nak. Aku jumpa orang kene deh Maria. Uru jibe, orang banyak ni kah, jua, an jua kah? Jua? Onni rang dongsen is ni kah jua? Onde jua? Ani, ke, Jio, dongsen is mau tak kah? Kau, Uri. 아니, 엄마 아빠가 궁금해서 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안 좋을 것 같은지 궁금. 좋아? 어? 남동생 왜냐면 엄마 아빠 짝꿍 언니 윤지 짝꿍 지효는 지금 짝꿍 없으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남동생 여동생 엄마 아빠는 여자 남자니까 우린 여자들 지효는 남자들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게 좋겠어? 네. 그럼 윤지는 이거야? 따봉이야? 네. 오케이. 아, 땡큐. 땡큐. 언니 불러줘. 빠이. 언니! 들어와! 네, 수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집에 가족 많으니까 좋아? 어때? 좋아요. 너 동생 두 명 있잖아. 어때? 술래잡기 할 수 있어요. 술래잡기 할 수 있고. 응. 또 어떤 점이 좋아? 퀴즈 할 때? 퀴즈 할 때도 좋아? 귀여워? 윤지랑 지호 귀여워 어때? 그래? 아 얘기해봐. 그래도 지호가 막 누나 안아주고 자주 그러잖아. 말 안 들어. 지호가? 언제 어떻게 말 안 들어? 때리고 밀고 그리고 지호가? 네. 언제 그러냐? 알았어 알았어. 만약에 지호 동생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싫어! No! 왜? 어떤 점이 싫어? 애기 있으면 불편해. 뭐 어떤 점이? 귀엽지 않아? 너무 시끄러워. 애기가 시끄러워? 네. 그럼 수지는 반대야? 윤지랑 동생이 생기고 싶대요? 지효? 응. 아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 거 좋대요? 지호는요? 지호도 엄마는요? 수지 의견은 아빠가 잘했어 엄마 아빠가 오케이 수고했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섯 명 좀 약간 큰 가족이잖아요. 걸리거래야 걸리거래 라따라따가이. 예, 예. 애들 세 명 키우면서 저희가 갖는 행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둘은 그런 농담을 자주 해요. 아, 뭐 하나 더 가질까? 뭐 지효 동생 하나? 이런 식으로 진짜 생각은 항상 조금씩 있긴 했었어요. 저희가 정말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번 다시 물어보고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엄마? 엄마리 반동 주가 리타냐? 야, 장모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렇게 좀 해봤어요. 아마 저희 같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지 한번 좀 공유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야, 지효 no, 할아버지 yes, 할머니 yes, 윤지 yes, 수지 no, 그리고 엄마 kayaknya lebih berat ke no. 우리 cukup kan? Jadi 3-3 nih, ya kan? Nah, kami juga baru kembali dari OBGYN dan dokter kandungan. Sampai sekarang ini keluarga online mungkin bertanya-tanya, ini mau ini hamil lagi nih, sampai ke dokter kandungan segala, terus sampai interview keluarganya mau gimana kalau ada adik baru lagi gitu. Kasih tahu kan hamil apa enggak? 1, 2, 3 gitu dong. Jawabannya bukan hamil lagi. Ya, belum. Belum? Iya, bukan. Di dokter kandungan tadi itu untuk cek KB. Setelah lahir anak ketiga, saya KB. Jadi jadwalnya untuk cek gitu ke dokter kandungan. Sempat tanya, kami masih bisa punya anak satu lagi enggak? Oh, iya. Gitu. Ya, karena tadi 3 banding 3. Ya. Jadi kita tanya opini dokter ya kan? Ya, kata dokter, kondisinya masih bisa. Hasil ceknya bagus, tidak ada masalah. Jadi kalau mau hamil lagi, bisa gitu, tapi kalau melihat umur saya ya kan, katanya bukan umur terbaik untuk hamil lagi gitu. Poinnya dokter di mana kang? Setengah-setengah kayaknya kan? Sekarang 3,5-3,5 nih kang? Akang sendiri gimana? Coba kasih tahu. Jon cica bambannya bambannya. Nggak boleh kang, nggak boleh. Jadi kita harus putuskan sekarang di sini, disaksikan keluarga online juga untuk ngasih tahu keluarga di Bandung. Kemarin mama penasaran banget kang. Okay. Gimana gitu katanya? Neng jawabannya apa? Terus Jane gimana? Oke. 아, 그럼 저는 일단 49-51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들 2명에서 3명으로 가는 거랑 3명에서 4명으로 가는 거는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 이제 방 같은 것도 그렇고 방이 지금 지효는 아직 지효 방은 없거든요. 예, 마시 sama kami kalau Jio ya. 야, 모빌 주가 깔라우스카랑 리마오랑 축구 빠스. 빠스 방은. 야, 메스키폰 아나가는 오다보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4명이 되면 차가 아마 바뀌어야 제대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긴 밖에 비스크치요. 야, 이렇게 해야 될 같고 그런 게 되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좀 49-51로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뭐 남아 라기? 라키라키다 perempuan 가? 당연히 라키라키지. 아니냐 지요. 그렇지, 그래야지 밸런스도 맞고 내 팀도 더 많아지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긴 해. 어려운 아주 문제긴 문제예요. 당신은 어때? Saya sebetulnya mau banget kang. Tadi seru banget kalau misalnya dua perempuan, dua laki-laki. Waktu kita di rumah sakit tadi banyak banget bayi baru lahir, terus dengar suara bayi, cium wangi bayi gitu kang. Rasanya pengen lagi gitu kang. Kangen gendong bayi. Sekarang kan Cio udah gede banget, udah bukan bayi lagi. Tapi karena kita tinggal di sini di Korea. Apa-apa serba sendiri gitu kang. Kalau mungkin kalau kita masih tinggal di Bandung, mungkin ada yang bisa bantu jagain kakak-kakaknya. Sementara saya punya bayi, mungkin juga ada mama yang bisa menyelingi saya ngurus bayi sementara saya istirahat gitu. Lalu satu lagi, badan saya sekarang sudah terasa nyaman kang. Kayaknya hormonnya sudah kembali seperti semula gitu sebelum melahirkan. Setelah hamil menyusui, sekarang saya rasanya udah normal gitu hormonnya. Sudah mulai merasa nyaman lagi. Kalau balik lagi ke hamil lagi, berubah lagi. Kayaknya begitu, Kang. Jadi takutnya nanti malah stres, bahaya, Kang. Jadi saya dengan sangat berat hati, saya cukup, Kang. Nggak nambah lagi. Udah 3 aja udah. Gitu. Jadi masih imbang, 4,5. Jadi keluarga online yang mau komentar di bawah silakan.
팀 yes 아니면 팀 no.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Kita bicarakan lagi nanti. Terima kasih keluarga Ren yang sudah ngobrol-ngobrol sama kami hari ini. Juga ikut ke rumah sakit tadi, bareng-bareng. Sampai ketemu di video selanjutnya. Bye! Gimana hatik mandir ocu? Hatik mandir ocu. Laki-laki apa perempuan? Laki-laki. Namanya siapa ya, Dek? C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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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han. Jihan? Cidok. Cilok. Cireng. Cina say bina. Cina